63편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쓰고 있죠. 우리 63편 제일 위에 있는 거 소제목 그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보다 소중하다. 왜 다윗이 이게 이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인데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소중하다라고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가로가 있죠. 가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예, 어디 있어요? 예, 지금 유다 광야에 있다. 이스라엘 가보면요, 광야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유다 광야가 어디냐? 바로 베들레헴 아래쪽에 있는, 그리고 그 여리고가 있는
그쪽이죠. 여리고 쪽, 그 사해바다를 낀 여리고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바로 유다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것도 마태복음 4장에 유다 광야에 이끌리셔 유다의 광야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죠. 근데 다윗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그 유다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달라고 했는데요. 사진이 아직 안 돼 있나요? 네. 유다 광야. 안 돼요? 그래서 이 광야 도대체 어떤 곳일까? 우리가 생각하면 광야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나요? 사막. 사막이 떠오른다. 사막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광야. 네, 뭐 모래에서 떠오르고 또 뭐 그 광야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예, 네, 또 뭐가 있습니까? 낙타. 낙타가 떠오른다. 베두인들이 광야에 살고 있다. 아, 이스라엘 하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전적이 다 저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적이 저렇진 않아요. 대부분이 저렇죠. 왜냐면 이스라엘 이제 뭐 저 뒤에도 그 이스라엘 지도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그 지도의 한 10%는요 정말 초원이에요. 막 물이 막 있고요, 막 물이 흘러넘치고요. 완전 이런 광야만 보다가 거기에 가보면 와 여기는 뭐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처음부터 거기를 데리고 가면요 안 돼요. 성지순례는 여기부터 데리고 가서 생 고생을 시킨 다음에 정말 팍팍하다. 아우 힘들어. 막 저 광야 올라갈 거거든요. 저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 지금부터 등산 열심히 하세요. 우리 박은혜 자매님 맨날 지금 등산하고 있대요. 가장 높은 도덕산, 광명에서 제일 높다라고 하는 도덕산을 매일 올라간다는데 왜 저기 올라가려고 지금 맹 연습을 하고 있대요. 저기 올라갈 거예요, 우리 올라갈 겁니다. 저기 올라가서 보면은 와 이스라엘 땅이 저렇게 황량하다니 아무것도 없어요. 막 메말라 있어요, 메말라 있어요. 그러다 이제 우기 때 비가 조금 딱 내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새싹들이 이제 올라오다가 꽃이 피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다 타버리죠. 저런 곳이 이스라엘의 10분의 9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만 이제 헐몬산에서 내려왔던 그 물줄기의 바로 이제 아랫부분 있는 이제 그쪽이 이제 쉽게 이제 갈릴리 위쪽이죠. 예루살렘은 남부 쪽이고요. 남부 쪽이고 갈릴리는 북부 쪽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곳은 어디라고요? 북부 쪽에 있죠. 헐몬산 아래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었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사람들이 몰려 살았던 이유가 그건 물이 있으니까. 여리고는 바로 이제 그 요단강 끝머리 이제 사해바다 이제 그쪽 여리고라는 그 지역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거기는. 거기도 정말 초원 같습니다. 풍성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유가 그 땅이 참 좋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몇 군데밖에 없어요. 몇 군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나무들도 많이 심어져 가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 다 좋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지금은 그 스프링쿨러 다 돌려가지고 강제로 키우는 것이지 원래 거기 나무가 있고 울창한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데 가보다가 이제 며칠 동안 여기서 뺑뺑뺑 돌다가 이제 그 갈릴리로 가보면 뭐 특별히 텔단 같은 데 가보면요. 거기는 막 물이 막 폭포수같이 막 쏟아지거든요. 깨끗한 물이 막 시원한 물이 있고 막 속이 후련해요. 여기만 아주 팍팍한 데만 걷고 보다가 거기 보면 와 여기가 에덴 동산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자 광야 뭐냐 그쪽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광야만 생각해 보세요. 자 광야하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볼 게 있어요 없어요? 자 저것만 딱 봐도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네? 삭막하다. 또 아, 덥다. 덥기도 하죠. 목이 마르다. 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니까 저러겠죠. 비가 1년에 많이 내리면 한 50번 정도 내린다고 그래요. 근데 그 비도 막 이렇게 우리 같이 막 계속 하루 이틀 막 쏟아지는 비가 아니고요. 잠깐 쏟아지는 비예요. 잠깐. 아주 그냥 반짝. 길면 한 시간.
아니 30분 정도. 그러니까 비를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비가 확 쏟아지면요, 한꺼번에 쑥 쏟아지는데 그 빗물이 저 이제 그 골짜기가 있죠, 저 계곡. 그 계곡으로 이게 폭포수처럼 쏟아 내려갑니다. 확 쏟아. 그리고 끝. 수직한 물이 없어요.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저런 곳이죠.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물도 없죠. 먹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저기에서 양을 키워요. 저런 곳에서. 그럼 양을 뭘 먹고 자랍니까? 저 말라 있는 풀. 정말 맛대가리 없는 저 말라 있는 풀. 저 풀도 먹을 게 없으면은 돌을 씹어 먹습니다. 양이 돌을 씹어 먹어요. 아, 좋죠, 광야. 여러분 저기서 살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어때요? 살 수 있는 환경이 못 사는 환경이에요. 못 사는 환경이죠. 사실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저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어디 있다고요? 저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그냥 지금 다윗이죠. 네. 다윗이 파란 잠바를 입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안 믿어집니까? 다윗이에요. 자, 그럼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 유대 광야는 어떤 곳이냐? 그의 삶의 현장이었죠. 그가 나서 그가 자라던 곳이었고요. 또 그가 그 아버지의 양을 치던 곳이 바로 저곳이었습니다. 또 나중에는 뭐합니까? 전쟁했던 전쟁터였고요. 또 한편에서는요, 사울에게 쫓기던 현장이 바로 저곳입니다. 좋은 곳이, 좋은 추억이 있어요, 없어요? 그다지 좋은 추억이 없는 그런 곳이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광야에서 고백하기를,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자, 그러면서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는데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광야 있잖아요. 물기 찾아볼 수 있어요? 뭐 어디 갔어? 물기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아주 깡 메마르고 그냥 황폐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저런 땅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자, 입장을 바꿔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곳에 있어요. 여러분 저곳에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광야 한복판에 한가운데 떨고 놨어요. 너 여기서 살아.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 왜 하나님 좋은 데 놔두고 왜 이런 데 놔두십니까? 갈릴리 호수나 던져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럼 베드로 고기도 잡아먹고. 에? 아니면 텔당 같은 데 있으면 물이 얼마나 막 쏟아지고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얼마나 살기 좋아요. 왜 그런 곳이 아니고 왜 이 광야 한복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만 믿음 없으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들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나요?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벌써 이제 6개월이 지났잖아요. 6개월 지나고 이제 7월 달에 되었잖아요. 후반기가 시작되었잖아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첫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번 2014년도 광야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한 땅이에요. 메마른 땅입니다. 모래 바람이 막 불어닥치죠.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광야 사진을 그냥 계속 켜주면 돼. 성경은 안 보여줘도 되고. 그냥 저것만 계속 보면, 오늘 하루 중에 끝날 때까지 저것만 보시면 돼요. 그냥 눈이 그냥 황폐해질 때까지 막. 눈도 막 메마라질 거예요. 막 눈도 막 침침해질 거예요. 저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저기 올라가서 보면요, 와 이럽니다. 와 멋있다 뭐 이래요. 처음에는 와 멋있다. 근데 거기를 수십 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멋있다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저기 올라가는데도 벌써 힘들어가지고요. 힘들어. 올라가는데 힘들어가지고 퍽퍽하니까
막 그 더운데 이 돌 자갈길을 해서 막 물론 관광버스가 바로 입구까지 내려줍니다. 걷는 것은요 100m도 안 돼요. 걷는 길이는 한 5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m 정도 걸어 올라가는데도 팩팩해요. 막 힘들어가지고 정상에 50m 올라가는데도 그거 힘든데 그런데 저기서 산다니까요. 저기 살아요. 우리가 이 2014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 광야 한복판에 떨궈졌을 때 과연은 우리는 지금 내가 그런 인생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 나는 과연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내 입에서 여러분 어떤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경건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막 영어가 나올지도 몰라요. 아니면 숫자도 막 나올지도 모르겠고 숫자도 나오고요. 아니면 우시 해가면서 막 ABC 하면서 16, 17, 18 하면서 막 뭐가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광야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했더니요 광야에서 살아남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많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2014년도 가만 들어보니 전반기를 보내면서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막 이사를 가기도 하고 막 별의별 막 하면서 막 많이들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가고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 계시고 막 흔들어 대시는 것이죠. 흔들어 보는 거예요. 과연 이 교회가 건강한지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는지 우리 성도들도 과연 말씀에 세워진 그 신앙인지 막 하나님도 흔들어 보십니다. 하나님도 흔들어 보실 때 또 누구 같이 흔들어 보겠어요? 마귀도 같이 해보겠죠. 마귀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하시는 거고 마귀는 뭐 하려고? 그냥 쓰러지는 걸 짓밟으려고 마귀는 염탐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이 체에다가 하듯이 말이에요. 다 흔들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나마 좀 무거우셔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기도하고 있어요. 광야가 과연 어떤 곳일까? 광야. 아무것도 없는 물기도 없고요.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광야에서 나는 그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왜 주님을 애타게 찾을까요? 왜 주님을 이 광야에서 애타게 찾아요? 네? 그죠?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저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저기는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물이 있어요. 풀이 자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저 광야에서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어디 뭐 바라볼 데가 있어야지. 뭐 봐봤자 뭐 저런 산밖에 없는데 뭐 봅니까? 가끔 저런 데 구멍이 파져서 동굴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쉬는 거예요. 뭐 나무가 있기를 뭐 합니까? 쉴 데가 어디 있어요? 쉴 데도 없어요. 광야는 주님만을 보게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광야에 그 어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는 말은 내가 지금 빨리 뭐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주님을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주님을 찾아야 나에게 왜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저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은 것이 바로 저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이 광야라는 그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때로는 사역을 할 때 그곳에서 우리가 이 광야를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견뎌낼 것이냐. 광야는요 훈련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저 광야로 내모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이와 같은 거야. 사역은 이와 같은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이와 같은 곳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편한 곳에서 산 사람들은요. 좀 불편한 곳은요. 정말 꺼려야 합니다.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견뎌내요. 요즘 아이들이요 끈기 지구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끈기 지구력이 없는 이유는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너무 잘 키우는 거죠. 뭐 고생해 볼 일이 뭐 있습니까? 뭐 고생 아 힘들지. 아유 하지 마, 하지 마. 아 내가 할게. 내가 부모님 따라 내가 할게. 내가 아유 그러지 마. 내가 할게. 뭐 애들도 하나 둘 낳고 키우다 보니까 뭐 애들도 귀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막 부모들이 다 해줘요. 다 뭐 다 해줘요. 애들은 다 명령하죠. 부모니까 이거 해줘. 그러면 다 해줘. 어 알았어. 다 해줍니다. 뭐 저희 식구 같이 뭐 저희 형제 뭐 6형제 그러면은 뭐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라 그 형제들이 키우는 거죠. 아니면 그냥 저같이 막 다섯째 여섯째는요 그냥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지. 네. 그잖아요. 뭐 부모가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뭐 부모가 신경 별로 쓰지도 않았고 뭐 그분은 다 농사지르시 일하러 가시는데 뭐 누가 신경 씁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는 남매 집에 남아가지고 제가 밥 해먹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밥 해놓고 솥단에다 밥 해먹고 포라도 하고 그렇게 살아남거든요. 애들이 지구력이 없어요. 끈기가 없어요. 인내한다라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조금 기다려. 못 기다려요. 강아지도 기다리는데 기다려. 강아지도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근데 사람이 못 기다려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거 뭐 빠르다 뭐 얘기하지 얼마나 빠릅니까? 빨리.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지구력이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요. 인내함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 단기로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잠깐 뭐 성령 충만한 막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신앙 세워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캠프 가서 반짝 은혜 받는 것은요 지속이 안 돼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불을 지펴가지고 그걸 지속적으로 내가 끌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때 잠깐 은혜 받았다 감동 받고 눈물을 냈다고 해서 다 됐어 절대 안 돼요. 절대. 광야는요 훈련받는 곳입니다. 훈련받는 거예요. 사역지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지도요 정말 광야 같은 곳. 정말 힘든 곳에서 훈련을 받아봐야 돼요. 뭘 훈련을 해도요 정말 힘든 곳에서. 그러면요 뭐라도 다 합니다. 여러분 해병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네? 뭐 귀신 잡는 해병대 잘 알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뭐 귀신 잡는 해병. 귀신 잡은 해병 없어요. 귀신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는 거지 해병이 잡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해병대가 얼마나 힘들게 또 공수부대 얼마나 힘들게 훈련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해병대라는 특전사라는 공수부대라는 이게 자부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디다 떨고라도 헤쳐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 공익요원들 어디다 떨고 나오세요? 밥 안 줘요? 도시락부터 찾을 거. 나 퇴근해야 되는데요. 시간 되면 퇴근해야 되고. 에? 공군도 마찬가지예요. 공군도 5시만 되면 퇴근해 그냥.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지. 그래요. 사역지도요. 정말 힘든 곳에서 훈련받으면요. 어디다. 뭐 특히 이슬람 선교나 이런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요. 정말 무섭게 선교해요. 특히 선교단체에서요 여러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그 이슬람권 선교를 정말 잘하는 선교단체가 인터컵이라는 데가 있어요. 인터컵. 그러니까 일반 선교단체에서 인터컵을 평가할 때 어우 저 인터컵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선교단체 내부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야. 정말 죽기 살기라거든요. 청년들이 가가지고 목숨을 내걸고 선교를 갑니다. 그런 청년들 우리 교회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안 해. 청년들 가기 싫으니까 보낼까 봐. 이번 여름 캠프 때 제가 많이 보낼 겁니다. 막 선포할 거예요. 캠프 때. 막 이슬람권으로 막 보내버릴 거예요. 이번에 낮에 오시는 오전 집회 설교하러 오신 분이 외 국제선교부 대표 선교사님 오시는데요. 이번에 강사가 한 분 바뀌셨어요. 그분은 중동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슬람 선교하시는 분이. 이번에 한번 다 보내버리려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 강수님 한번 가실래요? 뭘 왜 그러셔요? 제가 지금 이번에 몇 분 보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를 계기로 또 안 간다고 할라 또
안 가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낼 겁니다. 이번 캠프 안 가는 사람들을 제가 계속 기도할 거예요. 안 간 사람들 명단 써놓고 막 그림 그려놓고 막 찍어가면서 이슬람으로 이슬람으로 제가 막 집중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이번 캠프 안 가는 사람 국제 알았냐? 너 안 가면 내가 기도할 거야. 국제 너 지금 몇 살이냐? 26, 28살에 이슬람으로 명령을 선포할 테니까 그러니까 꼭 가. 이번 휴가 내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알았지? 휴가 꼭 내라. 안 가면 내가 기도할 거야. 조국제 조국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조국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가 훈련 받느냐. 그냥 요즘 너무 사역자들도 좋은 곳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해요. 더 편한 곳, 더 좋은 곳, 더 환경이 좋은 곳, 교회 시설이 좋은 곳. 성도들도 문제예요. 좋은 시설 찾아가요. 좋은 시설.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가. 간섭받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가. 다 종교인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과연 구원 받겠는가. 구원 저는 뭐 남의 구원을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구원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은요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 제자가 되면 반드시 너에게 핍박이 있을 거야. 환란이 있을 거야. 아니 환란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잘 풀린다.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진짜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형통이라는 것은요. 100에서 100이 다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99개가 안 되고 한 개가 잘 되면 그게 형통인 거예요. 계속 막히는 거죠. 요 보세요. 요. 좋은 꿈은 꿨지만 아, 요게 아니고 요셉을 보세요. 좋은 꿈을 꿨지만 하나님이 준 꿈이 있었지만 그게 뭐합니까? 계속 막혀요. 막혔다가 풀렸다가 막혔다가 풀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냐 아니냐 이거죠.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주셨을 때 그가 뭐 뻥뻥 잘 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막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막아주시니까. 그렇지만 그는 또 뭐하고서 쫓기고 있어요. 또 전쟁에 승리합니다. 쫓겨요. 계속 이게 반복인 거예요. 우리 신앙이. 네,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고난이 올 때에 나에게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도 정말 빡세게 아주 그냥 아주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훈련 받으면요. 어디 가서도 뭐라도 합니다. 어디 가서 뭐라도 해요. 그게 안 되면요. 못해요. 못해요. 제가 하도 요구도 먹고 제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저희 분이 목사님이 저 훈련 시킬 때 그냥 아주 그래가지고요 다 했어요. 다 주일학교부터 제가 주일학교에 중구동부에 청년부에 장년부에 뭐 수요설교에 금요설교에 뭐에 그냥 다 했어요. 그렇게 훈련 시키시죠. 새벽기도부터에 새벽 차량 운행에 뭐 설교에 목사님 주일 오전 설교 한 번 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다 하고 제가 담임 목사한테. 신학교도 안 다니고 있는데 신학교 다니고 나서는 다 맡기시고 그냥 해봐. 그리고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요. 그냥 성도들 앞에서 그냥 성도들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한 시간 동안 이 개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네가 너 같은 새끼가 이런 돼지 같은 새끼 네가 전도사냐 이 새끼 하면서 교만해가지고 이런 지금 막 그냥 성도들이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저 문지연 자매들 새벽에 사무가 뭐 참 얼마나 욕을 얻어먹은지 모르잖아요. 시집 와가지고 결혼했는데 막 결혼해서 왔는데 오자마자 몇 달 만에 이제 날벼락을 맞는 거지. 욕이란 욕 다 얻어먹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욕해도요 끈떡 안 해요. 그런가 보다 뭐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런가 보다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다고 뭐 욕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욕하지 마세요. 마음이 아픕니다.
광야는요 사역지예요. 고난받는 사역지입니다. 자,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습니다. 40년 동안. 아브람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다윗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사역, 공생애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뭐합니까? 그 광야의 길을 따라서요 사역하시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자, 그곳에서 다윗은요 뭐합니까? 내 영혼의 주님을 찾아서 목이 마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말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런 무엇으로 이런 목말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가라물에서 여러분 주님을 찾기에 여러분 목이 마릅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뭔가에 목말라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에 목말라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님께만 목말라하고 있나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솔직히. 주님께만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말 주님께만 목말라하고 있진 않아요. 다윗은요 정말 주님께만 목말라 했거든요. 근데 저에게는요 주님께만 목말라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목마름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육신의 목마름이겠죠. 육신의.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그 육신의 채워줌을 위한 그 목마름이 내가 한쪽으로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만을 주님께만 온전히 향하고 주님께만 목마름이 있을 때 주님만을 찾을 텐데 주님만을 바라볼 텐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봐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신앙의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나는 과연 무엇에 목말라하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길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생수가 되신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여인아 나에게 물 좀 달라 했더니 나는 이곳에 물을 뚫을 뭐 그릇도 없고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막 그러니까 야 물 달라는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럼 나에게 그 생수를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야 내가 주는 생수는 이런 물이 아니야. 이런 생수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럼 생수가 뭐냐 이거예요. 뭡니까? 성령. 아유, 똑똑해요. 정말 성령일까요? 내가 주는 물은 물은 성령과도 연관이 있어요. 또 뭡니까? 빨리 추측을 해보세요. 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말씀. 주의 말씀이 나에게 영생이 된다고 하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또한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뭐예요? 암송하신 분들 안 계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물론 세 번역으로 바뀌어가지고 암송하기가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헷갈릴 거예요. 자, 한번 찾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시작. 자,
영생은, 그래서 옛 개정판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뭐라 말합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때? 알 때 영생이 있다. 그럼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영생의 말씀은 너희들의 영혼을, 너희들의 영혼의 그 목마름을 아주 채워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그 하나가 뭐냐,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뭐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으로 샘으로 삼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 죄가 뭐예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 물이 고이지도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삼았어요? 샘으로 삼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이 고이지도 않아요. 또 물이 새는 샘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 자, 우상만 있습니까? 우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뭘 찾습니까? 다른 걸 찾아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팝니다. 뭘 해도 맨날 새. 어떤 사람은 맨날 새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새. 이거 해도 실패, 저거 해도 실패, 이거 해도 새고 저거 해도 새요. 그럼 전혀 물이 고이지 않아요. 물이 고여야죠. 모여야죠. 시켜 남아야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합니까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뭔가 고여있어야 되고 남아있어야 우리가 나눠줄 거 아니겠습니까? 물도 나에게 물이 있어야 주죠. 물이 없는데 내가 물을 어떻게 줍니까? 목사님 저 물 좀 주세요. 아니 물이 없는데. 고여있지가 않은데. 근데 사람들은요 이 고이지 않는 그 물을 찾아요. 그리고 뭐하고 있어요? 또 그 새는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엉뚱한 것을 파고 있어요. 엉뚱한 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물 새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웅덩이 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샘으로 삼고 거기에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악세사리예요. 예배생활은 악세사리입니다. 왜? 그게 진짜 샘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다른 샘을 찾는 거예요. 다른 샘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 17장 1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3절에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아까 그랬죠.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다라고 말했어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주님에게서 떠난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생수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땅바닥에 이름을 씁니다. 땅바닥에 이름 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영원합니까? 지워지잖아요. 언젠간 지워지잖아요. 그와 같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은, 악세사리를 하는 사람들은 지워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를 찾느냐, 아니면 뭐냐 이거예요. 아쉬울 때만 와서 생수 한 모금 마시고 하는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서 오직 생수에 그는 대신 예수님께만 매달리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생수에 그는 대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도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인터넷 기사를 하나 봤어요. 정말 참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수치이기도 하고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인터넷 지금 다 나오니까,
한동안 교계 아주 유명한 교회로 제자훈련도 잘 시키고 제자훈련도 저기 사랑의 교회도 생각나시겠지만은 제자면 떠오르는 교회가 제자교회 그렇잖아요. 거기서 나온 찬양단이 디사이플스. 거기서 제자니까. 제자교회가 3년 전부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영창 가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들이 이제 많이 발생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나왔어요. 나와서 교회 들어왔지만 막 교회가 지금도 뭐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그 와중에 결국은 성도들이 다 이제 불신하고 떠나가고 뭐 찬성파 반대파 지금도 뭐 싸우고 있는데 결국에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갔답니다. 경매에 나왔답니다. 613억을 지금 빚이 613억이래요. 교회 대출이 613억. 이자만 해도 몇 천만 원씩 나간대. 근데 이제 성도는 나가지. 교회는 유지할 수 없지. 빚은 613억이지. 그러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은행에서는 계속 도청했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걸 경매로 넘었대요. 그래서 경매 1차 붙었대요. 우리가 3차 되면 가서 사오려고. 1억에 준다고 하면 3차에 1억 해서 우리가 사오려고요. 근데 내가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이게 얼마나 근데 그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도요. 경매로 나가는 교회들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경매로 나왔을 때 1차, 2차, 3차가 다 이제 돈이 계속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사가느냐? 이단들이 사간다는 게 문제예요. 이단이나 다른 종교 집단에서 사간다는 사실이에요. 신천지가 그런 걸 노리거든요. 하나님에게 안 사는 중에서 그런 거 다 사가거든요. 그 돈이 많거든요. 새로 짓기는 어렵고 그런 거 경매로 다 잡아가요. 교회들은 감히 건들 수가 없어요. 왜? 그 규모를 어떻게 건듭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참 안타깝죠.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크리스탈 처치 이런 수정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결국은 감당 못돼서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 사갔습니다. 2년 전에. 카톨릭에 결국은 팔리고 팔린 다음에 6개월 동안 신천지에서 거기를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집회하고요. 그리고 그걸 또 신천지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크리스탈 수정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 대성의 집회를 하고 있어요. 다 들어가 보세요. 뭐 다 공개되어 있는군요. 저는 그런 거 뒷수사 잘 하잖아요. 가보면요. 크리스탈 처치에서 집회했던 거. 그거 다 있습니다. 영상들이 있어요. 사진도 있고요. 이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왜 그래요? 결국은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된 거죠.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되면 복음이 변질되면 결국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변질됩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만을 찾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걸 찾는 거죠. 다른 곳에서 우리가 더 만족을 하려고 다른 곳에서 우리는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른 게 뭡니까? 돈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세상 유흥을 즐기는 것도 그게 나의 어떤 샘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문화생활도 마찬가지죠. 문화생활도 나에게 그게 생수가 될 수 있어요. 샘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만족하는 거죠. 어떻게 교회로만 만족합니까? 어떻게 이러면 기도하는 걸로만 만족합니까? 그걸로 그렇게만 사는 사람은 너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왜 이렇게 세상을 재미없게 살아? 라고 말해요. 맨날 교회가 산다니까. 넌 교회밖에 모르냐? 맨날 기도만 해. 맨날 찬양만 해. 뭐 맨날 교회다 딱 뭐 바치기만 하고 뭐 남는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생수의 근원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걸 찾습니다. 그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다윗은요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의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네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뭐가요? 내 몸. 내 몸이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 애타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보세요. 시편 63편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어디에서요? 요 광야에서. 자, 저 광야에서 밤에 드러누워서 어디에 드러누웠겠어요? 저 어딘가 드러누웠겠죠.
들어놓으면 뭐가 보입니까? 밤하늘에 별이 보이겠죠. 밤하늘에 별이 보이는데 뭘 생각하고 있어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또 밤을 새우면서도 뭐예요? 주님만을 생각한대요. 자, 이런 표현들은 어디서 쓰는 표현입니까? 연애 편지 해봤어? 어떻게 알아? 안 해봤으면 말을 마. 해보자는 것은 연애 편지요. 그건 저게 바로 이론이야, 이론. 실기는 안 해본 사람이야, 실기는. 자, 실기 해보신 분들, 우리 박은혜 자매님 해보셨어요? 어떻게 양동주 형제님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습니까? 왜 고개를 또 짤라짤라 흔들어요? 그랬어요? 아, 맞대요. 그래요. 쟤는 난리 났어요. 놔두지 그냥. 어우씨, 왜 그래 석하나. 오늘 석하니가 약간 헷갈리고 있어 아까부터. 자,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또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한다. 연애해 보신 분들이 알 수 있는 마음이겠죠, 이게. 연애해 보신 분들이. 저도 그랬어요. 왜요? 제가 그 문지연 씨를 신학 가기 전에 만났는데요. 신학 가기 전 한 9개월 동안 만나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 신학교 가니까 어쨌건 화수 목 금까지 4일 동안은 제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핸드폰을 하나 사줘가지고요. 사준 게 아니고 저도 물려받은 건데요. 친구가 주고 갔어요. 두 개. 부부가 쓰던 핸드폰을 저한테 줘가지고 저 하나 선물을 제가 주고 돈도 제가 내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하냐면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 그 당시 무슨 전화가 있느냐. 커플제가 있어가지고 밤 12시에서 아침 8시까지는 공짜인 거예요. 무제한으로. 커플 요금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낮에는 안 쓰는 거지. 그래서 밤 12시만 되면은 전화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기사에 기다렸다가 밤 12시가. 근데 12시 되기 전에 이미 졸려요. 한 11시 반 되면 졸려요. 졸린데 12시 딱 되면요 전화합니다. 잘 지냈어? 근데 이제 저쪽도 뭐 하겠어요? 차고 있겠지. 그러니까 사실 커플 요금제라 해봤자 별로 쓰지 못해요. 졸려가지고. 밤 12시 되면 전화하고 같이 전화 받다 잘 지냈어? 뭐, 서로 할 말도 없어.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으니까 알았어 내일 또 전화할게. 그럼 그러세요. 또 편지를 쓰면 편지를 받아요. 편지를 받으면요 제가 연애 편지를 받았어요. 그 연애 편지 읽고요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한 세 번 아니 몇 번 읽고 있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용성씨 뭐 이런 걸 써서 보라고 그래? 그 연애가 아니죠. 그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처럼 뭐예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생각하는 거 이거예요. 이게 다윗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걸 말하고 있죠. 어떤 분은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돈.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어떤 사람은요 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게임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게임. 눈 떠도 게임, 눈 감아도 게임. 어떤 사람은요 눈 떠도 여자, 눈 감아도 여자, 눈 떠도 남자, 눈 감아도 남자. 왜 나에게 남자가 안 오나 하면서 있어요. 나는 언제쯤 결혼할까? 못해요.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네? 본인 얘기하니까 막 껄껄대 웃는 거야 지금. 여러분 눈 떠도 눈 감아도 뭐가 생각납니까? 에? 뭐? 먹을 거. 그렇지. 먹을 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까도 치킨 먹어놓고서 또 지금 먹을 거 하고 있어요. 치킨 먹기 전에 햄버거를 먹었답니다. 그런데도요. 밥버거. 햄버거 더 배부른 게 밥버거인데. 그거 먹고 치킨을 또 배고프다가 한 세 조각을 막 뜯어먹고 좀 확 뜯어먹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치킨 배는 따로 있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그러니까 눈 떠도 눈 감아도 먹을 거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옛날에 이런 복음성가 있어요. 안지나서나 예수 생가 안지나서나 몰라요?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안지나서나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 예. 여러분도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따 우리 끝나고 찬양할 거예요. 안지나서나 예수 생각 그만해야지. 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그 예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사절 말씀 보세요. 사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사절 아니에요? 아, 2절이에요? 어, 그래요. 2절이에요. 저 잠자다 왔나 봐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래요. 2절 읽으세요. 2절. 시작. 네, 그래요.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본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대요. 이런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은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소중하다. 뭐예요? 생명이 뭐예요? 에? 에? 생명, 생명. 에? 내 목숨, 내 목숨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그 말은 생명과도 바꿀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앞에 나는 내 생명조차도 나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 그것보다 더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생명을 더 소중하게 해. 내 목숨. 배고프면 하나님도 배지 않아요. 배고프면 치킨이 먼저 보이지. 먹고 난 다음에 어머 기도 안 했네 하나님 감사해요. 왜 당장 급한 게 치킨 한 달이야 이게. 배고픈데. 과연 우리는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을 여기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에 대해서 나는 과연 그렇게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의 행동이 뭐였느냐 하면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었죠. 저 3절 후반절에 보면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랍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내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 들고 찬양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자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안 올라오는데 이게 무거워서 정말 무거워. 손이 무거워 이게 올라가는 게. 근데 여기까지 올라간다. 이분은요 그래도 이게 아주 종교적인 바리새인적인 모습들 잘 되는 거예요. 저도 바리새인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할렐루야 하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웬만한 종교인이 아니고선 할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종교인들 아닌 사람들은 이거 하면요 구경하면 이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올라갑니까? 특히 남자들이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요 정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해요. 특급 바리새인. 어떻게 우리 형제들 이렇게 잘 됩니까 이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내가 그 나의 손을 들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그 신앙의 그 깊은 관계가 있었던지. 여러분이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는 게요 이게 웬만큼 하지 않고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이제 뭐 제 설교도 많이 올라가 찬양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2년 전인가 제가 그 찬양하면서 제가 그 좋으신 하나님 부르며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찬양했잖아요. 선글라스를 끼고 찬양 인도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전까지 분명히 선글라스를 안 끼었는데 중간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곡이 있었으니까 조명을 다 아웃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벤트 하기 위해서 자 스마트폰으로 다 쓰세요. 뭐 I love Jesus 쓰고 뭐 자기 이름을 쓰든 막 준비시킨 다음에 자 흔들어 보세요. 막 흔들어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래서 이제 반주 딱 들어가고 이제 반주 딱 들어가면서 뭐 합니까? 조명이 딱 들어오잖아요. 조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 제가 선글라스를 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선글라스 끼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막 제가 뭐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선글라스 끼고 찬양 인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제 편이라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선글라스 끼고 찬양하면 이건 불경건하지 못한 거죠. 불경건한 거죠. 타락한 거죠. 아니에요? 거기다 막 조명까지 왔다 갔다 막 돌려대고 돌려대고 완전 나이트클럽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거기다 막 스모그 팍팍 쏴대죠. 또 한 번은요, 뭐 성령이 불타는 건데 진짜 불을 쏴세요 막. 진짜 위즈뱅 가듯이 막 불 쏘았습니다 막 이거 성령의 불 타네요 불 확 오라고 그러다 마지막 저창 파이어 했을 때 여기서 빵 터트려가지고 막 꽃가루 떨어지고 그 1년 전 캠프 때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 한 곡을 위해서 50만 원 썼어요. 아십니까? 그 한 곡을 위해서 그 50만 원짜리 한 곡이었어요. 요게 빌린 게 50만 원이었거든요. 한 타임에. 저는 그 한 그 성령의 불타는 곡을 위해서 50만 원을 쓴 사람이에요.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죠. 그 50만 원 갖다 가는 사람이 나라 줬더라 한다면 또 그런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하지는 않고 근데 그게 일반 세상 무대에서 그렇게 하면요 팍 멋있다고 박수를 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경건하신 분이시니까 그런 건가요? 그냥 선글라스 끼고 찬양했던 그의 영상이 이제 올라갔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타락했다고. 교회가 타락했고 많은 젊은 세대들을 타라고 끌고 가는 목사로 제가 만들어졌어요. 댓글에 그렇게 달려있습니다. 그게 한 2년 전 댓글이에요.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시 달았어요. 그 현장에 당신이 없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찬양을 예배를 받으십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하면서 이제 찬성하는 쪽. 또 어떤 분도 맞습니다. 지금 찬성이 두 표예요. 반대가 그게 가피풀의 영상이 올라갔더니 가피풀에서 또 막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타락했다고. 이건 세상 음악이지. 이건 교회 음악이 아니라고. 그런 분들은 그냥 풍금 갖다 놓고 해줘야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거지. 90년대 초에는요 교회에서 드럼치면요 이단이라고 있어요. 90년대 초에는 왜? 뭐 80년대까지 뭐 드럼이라는 게 들어오진 않았으니까 교회 음악에. 근데 89년 90년대 때 올레이션스가 이제 모든 풀섹션으로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집회를 했거든요. 그걸 곱게 보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용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나마 여겨졌지만 교회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드럼을 경건한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 시간 드럼을 칩니까? 그것도 주일 예배 때.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절대 드럼 치면 안 돼요. 조금 나아진 교는 오후 예배 때는 드럼 쳐도 돼요. 오전 예배 때는 절대 안 돼. 누가 용납이 안 되느냐? 장로님들께서. 초특급 그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절대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파이프 오르간이나 올겐이나 아니면 저 풍금 정도 피아노 정도 해줘야 성가대도 있어야 되고 성가대 없으면 그것도 이단이야. 어떻게 교회가 성가대가 없냐고. 아, 참 복잡해요. 그런 시대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뭘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받으시느냐 이거예요. 어떤 찬양을. 내가 손을 들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손 들고 찬양하는 여러분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할 때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그냥 손 드세요. 물론 옆에 분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이렇게 드시고 냄새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 아니 손 드는 거예요. 자유롭게. 근데 손 들고 찬양한다는 건 정말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한다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랬죠. 자 그럴 때 다윗은요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 영혼이 만족했다고 고백합니다. 4절 말씀. 아, 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랍니다. 그래요. 이 고백은요 오늘 수진이에게 딱 맞는 거예요. 기름지고 맛깔진 치킨을 배불리 먹었어요. 그래 얼마나 영혼이 옆에서 정말 배고프잖아요. 저 광야 지금도 광야에 있습니다. 제가 다윗이 광야에 있습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기름지고 맛깔진 양고기를 먹은 거야.
저곳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저곳에서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어때요? 배고프면 모든 게 짜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배고픈데. 배고픈데. 이건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잖아요. 굶식할 때는 얼마나 막 짜증납니까? 일하는 것도 짜증나요. 날씨 또 왜 이렇게 더워? 하면서 막 굉장히 짜증나요. 길 걷는 것조차도 짜증나요. 막 이게. 배고프니까. 배불러 보세요. 배부르면 짜증나요? 배부르면요. 그렇지 않아요. 배부르면요. 콧노래가 막 어사님 뭐예요? 치킨 안 먹어요? 나 안 먹었는데? 배고플 땐 죽을 것 같은데요. 먹고 나면 신나요. 노래도 잘해요. 그러면서. 수진이가 그래요. 배고프면요. 찬양도 안 해요. 인도도 안 해요. 하기 싫다. 제가 선언했어요. 너 배부르지? 먹었지? 네. 그럼 너 이제 찬양 리더해라. 네? 갑자기 치킨 맛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잘 먹어. 떨어지는데요. 오늘 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은 마치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니까 막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요 그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에 이제는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서 그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서 뭐지? 그거였어? 네. 그거예요. 정말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그늘 아래서 내가 즐거이 노래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니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때로는 고난이 와도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만 사실은 제대로 세워지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고난 중에 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조금 삐그덕거리면 그때는요 이게 찬양이 안 돼. 기쁨이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안에만 푹 담겨 있으면요 뭐래도 좋아. 그냥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한 거죠. 없어도 또 있어도 잃어버려도 가져도 행복할 수 있는 거 기뻐할 수 있는 거. 왜?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기에. 그래서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이 오른손 주님의 그 오른손이 나를 꽉 잡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붙잡아 줄 거냐? 누가 나를 도와줄 거냐? 여러분 내가 매달릴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힘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그 힘의 주관자이신 능력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내가 그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오늘 다윗처럼 내가 주님께 매달린 주님이 나를 그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꽉 붙잡아준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주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사람께 매달리는 사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이게 나를 도와줄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래서 뭔가를 막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은 거예요. 왜?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왜? 또 사람이 안 되니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매달리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뭐 이 교회사요? 뭐 저 혼자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매번 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뭐 캠프가 진행될 때마다 뭐 캠프 그냥 뭐 되겠지 뭐. 뭐 지난번에 됐는데 뭐 올해라 안 되겠어. 뭐 쭉 해왔는데 뭐 하나님 하셔. 여러분 그렇게 방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면서 매달리십니까? 뭐 저절로 되는데 뭐.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매달리느냐.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캠프 지금 등록한 교회가 인원이 교회 숫자를 세더니 한 34개 교회 됩니다. 인원을 세봤더니 한 500명이 됩니다. 500명 되는데요. 그 가운데 선입금을 하지 않은 교회는 일단 등록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한 40명 빼면요. 460명 정도가 지금 정식
지금 등록되어 있는 상태예요. 숙소는 450개입니다. 그래서 450명이 원래 지금 마감을 지으려고 했었던 거였고,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등록하는 교회들은 대강당에서 자야 되는, 숙소를 대강당으로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과연 될까? 보일까? 등록이 될까? 뭐 염려한들 뭐 됩니까? 뭐 내가 염려한다고 뭐 내가 키를 한자나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서 뭐 교회가 등록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서 뭐 정말 유스 비전이 막 정말 많이 알려져서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막 수십억까지는 아니고 수억을 들여서 막 홍보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웬만한 팀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정말 광고비로 억 단위로 합니다. 광고비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유명한 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프로그램 뭐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만 봐도 그냥 광야 같아. 그냥 오프닝부터 파송까지 광야. 그 광야를 건너가야 되는 거야. 오프닝부터 파송 끝나면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야. 끝나고 가. 감동의 눈물이 아니고 끝나고 가더니요. 우리 성도들은 그 광야를 통과해서 얼마나 지칩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뻗고, 그래서 교회에 늦게 나온 거 안 나오고 막 이래요. 잔이라고. 광야를 너무 걸어왔으니까. 예. 또 뭐 그래요. 진짜 광야죠. 마른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죠.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이번 캠프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몇 명이나 올까요? 몇 교회가 올까요? 적어도 600명이 넘어서야 마이너스는 되지 않아요. 600명이 넘어서야. 500명은 마이너스입니다. 500명. 근데 600명이 딱 넘어가면, 550에서 600명이 딱 넘어가면 마이너스는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넘어가면 이제 재정이 조금씩 쌓여지면 그걸 더 풀죠. 막 더 풍성하게 풀죠. 그걸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어찌됐건 지금 한 460명, 70명 저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한 80명이 또 취소를 했었어요. 취소했다가 어제 갑자기 지금 70명이 다 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채워졌다가 우리가 좀 교만한 짐에 기도 안 하면 뚝 떨어집니다. 그래요. 한 번은 70명, 한 교회가 70명 등록해서 70명이 그냥 취소한 적도 있었어요. 그건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매달리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구하지 않잖아요. 그럼 니네 힘을 한번 해봐라. 되는가 봐라. 그리고요, 한 교회 등록하는 건 참 어려운데요, 쑥 빠지는 것은요 쉽습니다. 그냥 딱 돌리면 교회 사정 때문에 못 가면, 지난주에도 몇 개 교회가 취소했거든요. 이런 그런 사정들 과정들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수양 가가지고 이것저것 숙소 알아보고 뭐 환경 체크하느라 한번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도 그냥 광야 같아요. 답답해요. 이게 시설도 그러기도 하고 숙소도 그러고, 성원동산에만 계속 괜찮은데 쓰다가 거기 가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힘들어요. 힘들어. 뭐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안내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길도 좁기도 하고 막. 그래서 뭐 겨울에는 거기서 안 해요. 이번만 하고 여기서 여기는 하지 말자 지금 뭐 그러고 있어요. 매달릴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왜? 사람에게 매달릴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이 협력하는 관계고, 성도와 성도가 협력하는 관계예요. 이해가십니까? 이런 동역자의 관계이지 뭐 독불장군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사람, 당신 없으면 절대 안 돼 막 이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건 사람하고 매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하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매달릴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면요,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한 과부 얘기를 합니다. 과부 얘기. 불의한 재판장과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죠. 그래서 재판장이 물어봅니다. 나의 억울함을 좀 들어주세요 했는데 안 들어요. 듣지도 않아요. 누가 갔다고? 그 과부가 갔다고? 야, 빨리 보내버려. 그러니까 그 과부가 또 가가지고 재판장님
계속 매달립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런 말씀하시죠. 밤낮으로 부르짖는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 우리가 밤낮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아쉬울 때만, 아쉬울 때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밤낮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느냐 아니면 아쉬울 때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요 밤낮으로 부르짖는 나의 백성의 그 권리를 찾아주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말에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볼 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예 없다는 소리가 아니죠. 별로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구원 받을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임금이 뭐합니까?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했지만 초청장을 보냈지만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는답니다. 왜? 바쁘답니다. 시집 가야 된답니다. 뭐 소를 샀답니다. 밥갈러 가야 된답니다. 바쁘답니다. 이제 새로 취업했답니다. 별의별 변명과 핑계들을 다 댑니다. 그래서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열받으니까. 야 그러면 길거리 아무나 초청해라 그냥 아무나. 그래 보여 진짜 아무나 왔어요. 아무나. 아무나 왔지.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왔는데 뭐였어요? 예식에 초청했는데 예식복을 입고 오고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거야. 너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냥 온 거지. 초청했다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바깥 어두운 데 쫓아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막 군중 심리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군중 저 교회 많이 간다더래요. 저기 가자요. 저기 뭐가 좋다더라. 저기 가자요. 군중 심리.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을 초청했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어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외 일부가 구원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될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교회 이름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지만 아닐 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윗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한결같은 그 주님의 사랑은 나의 생명보다도 소중하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만큼 그는요 그 한결같은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그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생수에 끓는듯이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내 목마름에 목마름을 채워주신 분이고 나의 배고픔도 채워주신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저 유대 광야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지금 욥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재산을 다 달려버렸습니다. 사랑한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이제는 그 기와자로 막 득들 긁어도 막 피가 차차 흐를 정도의 악성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왔지만 그가 욥인지를 못 알아볼 지경이 되었어요. 얼마나 온몸이 막 다 상했고 막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막 다 얼굴이 막 터지고 막 몸에 막 그런 상태인 거예요. 못 알아봤어요. 친구들이 쟤 누구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물론 여러분 성형 수술해도 못 알아봐요. 근데 욥이 성형 수술한 건 아니야. 온몸이 얼마나 피부병으로 막 피 그냥 피 고름에다가 막 딱지고 막 덕지고 막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제가 누구지? 가만히 보면인가 욥인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욥을 보면서 7일 동안 말을 안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감히 말을 못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정말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실컷 하나님 네가 믿었던 하나님 네가 찬양했던 그 하나님 실컷 찬양이나 다 죽어버려라. 차라리 자살해버리라. 이거 있단 말이에요. 그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더니 너한테 돌아온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남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대. 야, 하나님도 사랑한다면서 왜 근데 하나님 다 걷어가? 네 몸에 왜 병이 걸렸어? 왜 우리 자식들이 죽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내가 뭐 했겠습니까? 막 불평하고 욕하면서 그러니 차라리 뭐 지금까지 욕, 하나님 찬양해서 실컷 찬양해 나 죽어버리라. 그 아내 그랬대. 그 가운데도 욥은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 욥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윗을 칭찬하셨던 이유도 바로 그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 고백 뭐예요?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해 너를 단련하사 천군같이 되리 기뻐하라.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 모든 일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내 방패 되사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우리 감사합시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합시다. 고난 중에 인내합시다. 기뻐합시다. 기뻐하고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주님께만 매달리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같이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같이 통성으로 주의 한번 모르시기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을 때에 하나님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매달리신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말은 저 땅 아버지여 생물도 없고 물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 메마른 땅 아버지여 황폐한 땅 하나님 저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매달렸던 것처럼 애타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안경 같은 사람